중국의 군부가 서해에서 조만간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12일 시사했습니다.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부는 중국의 해안선 인근 수역에서 외국 군함과 항공기가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날 사설에서 밝혔습니다. 류아위안 소장이 서명한 이 사설은 외국 군대의 이 같은 군사행동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루아 소장은 누군가가 내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누군가 내게 해를 입힌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, 한미연합훈련에 나름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한국의 원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, 본명 김복남이 12일 오후 7시 25분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. 향년 75세 앙드레 김은 지난달 말 폐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,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돼 이날 세상을 떠났습니다. 1935년 서울 구파발에서 농사를 짓던 집안에 이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난 앙드레 김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61년 고 최경자 씨가 서울 명동에 설립한 국제복장학원 1기생으로 입학해 디자이너 수업을 받았습니다. 1962년 서울 반도호텔에서 첫 패션쇼를 열고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한 그는 이후 서울 소공동에 살롱 앙드레라는 의상실을 열고 본격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.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 이민법보다 한술 더 뜬 이민법이 11일 플로리다주에서 제안돼 향후 격론이 예상됩니다. 플로리다 주지사 경선에 나선 빌 맥컬럼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이민법을 이날 제안했습니다. 이 법안은 미국 사법당국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사범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을 더욱 가혹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. 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불법 체류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람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했습니다. 미국 교육부가 11일 사상 처음으로 학교 집단 괴롭힘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CNN 방송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 전역의 교육 관리와 전문가, 학생 등이 모여 집단 괴롭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안 던건 미 교육장관은 첫날 개회사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어떤 이유로도 차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